프로축구팀인 전남 드래곤즈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을 마지막 경기가 부천에서 열리는데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담비 기자입니다. 전남 드래곤즈 선수들이 막바지 훈련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에 선수들의 표정에는 비장함이 묻어납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오는 26일 일요일 부천 FC를 상대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둔 전남의 성적은 16승 5무 14패. 승점 53점, K리그2 6위로 5위인 부천 FC를 단 1점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부천과의 최종전에서 승리한다면 전남은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인 5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경쟁 상대인 경남 FC의 경기에 따라 4위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는 모두가 박수 치면서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충북 청주 FC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최근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는 3대 0 대승을 거두면서 팀 내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발디비아와 최근 부상을 딛고 복귀한 임찬울, 공격수 플라나 선수 등을 앞세워 반드시 승리를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이겨야지만 자력으로 우리가 목표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때문에 득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플레이오프 진출을 눈앞에 둔 전남 드래곤즈의 마지막 경기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